사고로 악명 높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주터널 구간의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로 하향 조정됩니다. 단속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.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. 시너통을 실은 화물차가 터널 안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시뻘건 불길에 휩싸입니다. 지난해 10월 20명의 사상자를 낸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주터널 사고입니다. 넉 달 뒤 다시 상주터널. 코와 입을 가린 채 터널을 탈출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터널 안에서 불에 탄 트레일러는 뼈대만 남았습니다. 폭발음은 두 번이나 들었어요. 앞쪽 트레일러 헤드에서 불이 막 붙었죠.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차를 쓰고 막 뒤로 뛰쳐나왔어요. 지난해 상주 터널에서 난 사고만 모두 5건. 특히 터널 입구부터 내리막인 하행선에서 추돌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. 어두운 쪽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속도에 대한 인지가 좀 늦게 됩니다. 절대 감속으로 운행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 대책 같습니다. 결국 경찰이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110km에서 10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 상주 터널을 포함해 낙동 분기점에서 김천 분기점 사이 26km 구간에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 화물차들이 그 비율이 높고 그리고 그 오르막 경사로 인해 가지고 그 차 간의 그 속도 편차가 커서 10km를 가는 것도 그 이 편차가 크거든요, 이게 사실은. 경찰은 변경된 제한 속도 안내판을 해당 구간에 촘촘히 설치하고 계도 기간을 거쳐서 과속 등 난폭 운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.